안녕하세요. 맛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호식품입니다. 사람들의 만사에는 동물이 활용되고는 합니다. 값싼 노동력에 인간보다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이상한 부분에 활용한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도 사람이 길들이면 충분히 길들일 수 있습니다. 개과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개처럼 발발거리는 모습도 보여 귀여울 따름인데요. 그런데 소말리아에서는 하이에나의 살벌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함인데 하이에나가 정신질환 치료에 활용된다니 어떻게 활용이 될지 참 궁금한데요. 소말리아의 정신질환자는 인구의 30%가량을 차지하는데 3명 중 하나 정도가 심신이 이상한 상태라는 것인데 말이 되나 싶지만 이는 카트라는 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성효과가 있는 식물로 대충 어떤 식물인지 아실 텐데 노딱받을까봐 상세히 묘사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카트라는 것을 국민의 10명 중 6명이 복용하고 있다고 하니 그 수치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할 듯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카트를 섭취해놓고 걸린 병을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결하는데 그 방법에는 하이에나가 투입됩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바로 하이에나 무리에 집어 던지는 것인데요. 그냥 밥으로 져서 집단에서 솎아내듯 버리는 것이 아닌가도 싶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이 행위는 악령에 의해 걸린 병이라고 판단했기에 사람을 던지고 다음날이 되어 살아남았다면 악령이 퇴치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야생 하이에나가 득실거리는 곳에 묶어둔 채 방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말리아에서는 1년에 17만 명에 가까운 수가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목숨을 잃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덜 심각한 사람이 살아남아 솎아내지며 치료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마음의 병이 있어도 하이에나 때문에 티도 못 내게 생겼는데요. 카트는 끌어야지 먹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정신질환 치료하는데 활용된 하이에나입니다. 두 번째, 돼지입니다. 돼지는 개코라고 하는 것보다 돼지코라고 하는 것이 좋을 정도로 뛰어난 후각을 지녔습니다. 이런 후각을 이용해 돼지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돼지는 마피아들이 복수 상대에게 산채로 집어던져 뼈까지 씹어먹게 하여 처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 별것도 아닌 걸로 노딱 난사당해서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향신료 식재료로 활용이 되는데 대충 계란후라이에 뿌려먹어도 극락을 보게 된다고 하는 진미입니다. 작은 크기의 트러플이라도 엄청난 가격을 호가하는데 이런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돼지를 활용합니다. 옛날부터 돼지를 활용했는데 잘 숙련된 암태지를 활용한다고 하고 트러플의 향이 수컷의 페로몬과 향이 비슷해 발전기의 암태지가 이를 잘 찾는다고 하죠. 그렇게 땅을 훑으며 파헤치게 되면 돼지를 철수시키고 그곳에 위치한 트러플을 찾아 캐내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잘 찾기에 예로부터 돼지를 활용했는데 까딱하면 바로 먹어버리는 상황이 존재해 요즘에는 개를 훈련시킵니다. 개가 훈련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따르기 때문에 돼지의 자리를 현재는 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트러플을 함께 먹는 요리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예로부터 트러플은 흥분을 유발하는 식품으로 여겨져 중세시대에는 악마의 버섯이라고 불리우며 먹는 것을 금기시했는데 너무도 강렬하고 중독성이 있는 향 때문에 교황도 숨어서 먹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매력있는 식재료인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지금은 개를 활용해 채취하는데 좋은 대우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동물보호 운동가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죠. 또 돼지를 활용했던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전쟁통 속이었습니다. 돼지에게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 괴로워하며 달려나가게 만드는데 그 방향이 적진입니다. 전투 코끼리는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었기에 이를 격파할 수단이 필요했는데 코끼리 다리 사이로 불붙은 돼지가 곡소리를 내며 달려간다면 잘 놀라는 코끼리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겠고 진영이 와해되며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죠. 돼지는 먹기도 하며 탐지기로도 활용이 되고 무기로도 쓰였습니다. 지금까지 별 특이한 방식으로 활용한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